공주님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꾸민 빵. 곳곳에 깜찍한 소품들이 가득한데요. 이 모든 게 김창렬 씨 부부가 주화를 위해 하나하나 정성스레 직접 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. 이게 뭐 서랍장, 그리고 뭐 주화 바르는 용품, 뭐 인형, 예. 아직은 뭐. 다 못 가지고 놀아가지고. 예. 못 가지고 있다라기보다, 네. 거실 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? 아니 근데 좀 여기가 좀 귀족구 그래서 여기보다는 거실에 나가 있는 게 더 편하잖아요. 그래서 거실에서 더 많이 있게 되죠. 이 방에서 그럼 주화가 아직은 잠자거나 그러지 않겠네요? 예, 주화가 자진 않아요. 그냥 주화는 지금 여기는 이제 의상실이지. 옷 갈아입고 뭐 로션 바르고. 아, 여긴 주화 의상실이네. 주로 이렇게 8년 만에 주화를 가졌는데 9년 만에 네. 가지셨는데 혹시 계획을 하고 가지신 건가요? 아니면은 아니 사실은 주환이가 예전에 뭐 6살, 7살 유치원 다닐 때는 동생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은 별로 갖고 싶지 않다, 자기는 자기 혼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학교 들어가니까 학교 친구들이 동생이 있는 거지.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들하고 막 놀고 동생들이 막 형, 누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동생을 갖고 싶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자기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좀 내려주신 거 아닐까요? 이쁜 공주님을. 주화가 생기고 나서 아무래도 좀 많이 집안 분위기라든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예, 뭐 주화 때문에 좀 뭔가 좀 자제하는 것도 조금 더 생긴 것 같고. 예.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? 술? 좀 집에 일찍 오고요. 일단 아, 기가가 정말로 빨라졌어요. 저는 다들 뭐 그렇다고 말은, 이게 왜 딸 있으면 아빠가 틀려진다 막 이러는데, 워낙 이렇게 술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놀기만 한 건 아니지.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되게 집에 빨리 오고, 그리고 집에 와서도 막 애기 막 안고 막 자는데 깨워가지고요. 자기가 막 한 시간씩 놀고 데리고 자고 이래요. 주화만 보면 좋아서 어쩔지 모르는 창렬 씨. 미소가 끊이질 않는데 보고 있어도 자꾸만 보고 싶은 주화. 정말로 절로 일찍 들어오고 싶어지겠는데요. 그렇지. 이제 뭐 말하고 아빠 아빠 하면 더 죽는다 그러더라고 아빠들이. 주화야. 기저귀 좀 갈자. 기저귀? 응. 오줌 쌌어. 기정일과 주화에게 시선 고정. 아유, 그렇게 예뻐요. 창렬 씨의 이런 모습 처음인데요.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김창렬 씨가 정말 맞나요?